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카메라 곳곳에서 볼 수 있죠. 그런데 최근에는 CCTV 카메라를 눈에 잘 띄게 하려는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. 범죄 예방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입니다. 엄종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거리 구석구석 사람들이 많건 적건 상관없이 방범용 CCTV가 설치됐습니다.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생활 침해 문제가 제기됐지만 요즘은 범죄 예방 효과가 입증되면서 주민들도 설치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. CCTV가 있으면 아무래도 좀 더 안심이 놓이죠. 아이들 여기 차량도 많고 뭐 이런 좀 돌발 사고가 많기 때문에 저는 좀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해요. 강동구가 최근 설치한 CCTV 카메라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CCTV와는 달리 기둥 전체가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데요. 앞으로 강동구에서 새로 설치되는 CCTV에는 이처럼 노란색 기둥이 적용됩니다. CCTV 카메라가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한 것. 여기에 야간에도 작동 중임을 알 수 있는 LED 조명에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통화 버튼도 설치됐습니다. 우범 지역에는 안내 방송과 음악 방송이 흘러나옵니다. 주민에게는 안심을, 범죄자들에게는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함입니다. 뿐만 아니라 카메라의 화질도 향상되고 있습니다. CCTV가 눈에 잘 띄도록 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늘게 하고 방범용 CCTV에 다양한 세프티들을 접목시켜서 구민이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눈에 잘 띄도록 설치되고 있는 CCTV 카메라가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. 서울 경기 케이블TV 엄중규입니다.